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보시겠습니다.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전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저의 그 콜링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1절 2절 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이라, 예, 집을 짓고, 예, 열심히 성읍을 지키고 파수꾼이 깨어있고 그 다음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자지 않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키는 저도 하나의 콜링을 받고 BBF에서 패스토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 잭 베스킨이 전화가 오고 그 BBF 목사가 연결해서 내가 조지아로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 집을 팔고 조지아로 떠났으면 나는 BBF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사탄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큼 난 지금도 그거 생각해도 내가 지금 BBF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난 지금 아주 그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닥터 락만 거를 팅크롬 목사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탄은 팅크롬 목사가 나랑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동네에다가 이사왔고 언젠가는 팅크롬 목사랑 나랑 알게 되고 팅크롬 목사가 바이블리버 목사니까 나에게 바이블리버 닥터 락만 것을 줄 것이고 다 벌써 사탄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몰랐잖아. 그 사탄이 아니까 벌써 그 BBF 목사를 써가지고 잭 베스킨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선교사로 대부가 잭 베스킨이잖아. BBF. 그 BBF 잭 베스킨을 연결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아니고 누가 했겠냐 이거지. 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라고. 사탄이 그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 내가 얘기했죠. 바로 잭 베스킨하고 전화 끊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업자가 전화와가지고 부동산 에이전이 전화와가지고 집을 살라 그런 사람이 나왔대.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있을 수 없다고. 그러나 사탄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은 벌써 다 알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갈 그 집을 사도록 마음을 움직인 거죠 벌써. 그 다음에 부동산업자한테 연락해서 부동산업자가 나한테 전화 걸게. 왜 그날 그렇게 바로 연락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연의 일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나를 속이는 거지.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죄안 짓고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새 사탄의 덫에 걸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것이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써가지고 그거를 팔지 못하게 하고 바로 떠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겼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뜻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 어? 그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 큰 교회,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의 잭 베스킨 그러면 한국 선교사의 대부예요.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조제에 와가지고 사역하면 된다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아주 무리가, 내가 봤을 때 100%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 내가 그냥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만약에 우겨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사 갔으면 BBF 목사 된 거예요. 알아요? 조자에서 저 우리 조자 팀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아틀란타. 거기가 아틀란타였다고, 그 교회가. 아마 그 아들 아직도 하고 있을 거야. 제페스킨 죽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냐. 거기서 같이 있었죠. 하여간에, 여러분이 제가 그 예를 든 게 너무 끔찍해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얼마 있다가 바로, 팅크로 목사가 나한테 닥터라크만 걸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BBF 목사한테 닥터라크만 걸 얘기했더니, 닥터라크만이 어쩌고저쩌고 비방을 해서,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100% 믿느냐, 분명하게 강제사에서 100% 이걸 하나님 말씀에, BBF 애들이 다 그래요. 미국 애들이. 킹제임 성경 많이 하나님 말씀해야 돼. 근데 뭐라 그러지, 그때? 그 입에서? 그래도 번역번역에서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정리한 거야. 정리하고 내가 바이오리고 교회로 옮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 사탄이 자지 않고 있구나. 사탄은 벌써 다 아는 거야. 우리보다 먼저 벌써 콜링 받았죠. 트레인 받고 있죠. BBF 교회에서. 그 다음에 팅크롤 목사 있는 교회 있는 데로 이사 왔죠. 그리고 그 아이랑 우리 애랑 같은 학교 다니죠. 같이 라이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루는 진아 엄마가 하고 그 다음 하루는 그 팅크롤 목사가 하고 그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젠가는 나한테 닥터라크만 것을 소개할 거다. 이걸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팅크롤 목사나 이성 목사나 동창이라는 거 알지. 몰랐다 사탄이. 그래,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모든 걸 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라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도 나중에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블레싱에 달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아무리 죄안 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속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더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달렸다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사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이 밸런스 잡힌 생활을 하라는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휴식도 취해야 돼. 나도 어떨 때 잠을 많이 안 자는데 그거 사실 몸이 허약해지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살아야 된다. 잠잘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필요한 만큼은 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진다. 여러분 젊었을 때 모르지만 이제 60, 50 후반부 이제 60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몸에 이제 차이가 나요. 젊었을 때 모르지 잠든 거. 애들 시험 본다고 밤새우고, 그리고 시험 보고 애들 뭐 가다가 그 나이에는 안 그래. 그러나 50 넘어가서 밤새우고 며칠 해롱해롱 되지 그냥. 여러분이 밸런스, 균형 잡히게 살아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면서 과로하고 과식하고 그러면서 그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복이 얼마나 미숙해서 한지 말자. 아이고 굴고 앉았네. 하나님 세상 말로. 그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할 건 해야 돼. 그쵸? 할 건 하고 기도하면 계속 뭐 소다나 마시고 그냥 그러면서 당뇨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꿀까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돼.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없다. 여러분이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특히 우리가 교회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 필립보서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냥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어차피 염려, 근심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뻥뻥뻥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쉽게 이겨라. 어떤 사람은 맨날 염려, 걱정하다가 세월 다 간다고. 예? 그래갖고 건강까지 해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응답한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 근심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여러분에게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고 안 되고 두 개 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구할 때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효예요. 무효. 그거는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고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인간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편안히 오는 평화가 있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 있다. 지금 시편에서 잠을 못 잔다고. 어? 잠을 못 자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가 자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그 잠 주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드럭으로 그 주사 맞고 그러다가 죽었죠. 프린스 같은 애들, 마이클 잭슨, 걔네들이 왜 죽었는데요? 에? 걔네들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잠자는 거, 그 드럭 이런 거 맞고 걔네들 그냥 가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그 의사만 그냥 깜빡에 들어가는 거야. 잠은 누가 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없지만 딱 벽에 대면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알아요? 에? 아니 제가 거짓말인데 봐요. 전도서 5장 보라.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로 염려 근심은 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간구하고 기도해놓고 5분 있다가 또 염려를 지내. 아니 그게 뭐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지. 아니 주님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냥 얼마 있으면 또 걱정 근심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무슨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사람 간에 무슨 문제 하여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는데
말은 이제 들었으니까 알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5분도 안 가서 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한테 맡겨야 된다고.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해결을 잘 해요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 잘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5분도 못 가가지고 또 걱정 근심. 그러니까 맨날 5분만.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아,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염려 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딱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아,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효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기도야? 아, 나한테 맡긴대. 여러분이 로이한테 사건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로이어 따라다니면서 5분마다 이렇게 안 한다. 그 신경질 나가지고 그 로이어가 하겠어, 그거? 네가 아는 사람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아니, 염려원수 맡기라며. 근데 5분 있다 또 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들,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무섭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이오빌리버로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서 다람 쳇바퀴씩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겨야 돼. 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걸 그거를 주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런 간증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맨날 그냥 영역 근심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겠다. 그래, 네가 알아서 염려근심하면 알아서 해봐라. 맨날 쳇바퀴 도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맨날 염려근심하다가 죽는 거야. 평생은. 그냥 맡기라고요. 알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여러분이 또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5분마다 염려, 걱정하지 마. 염려, 걱정하는 자체가 기도 강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셨죠? 염려근심은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만은 주님한테 맡긴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계속 또 걱정. 아니, 왜 기도해? 그냥 걱정하고 있지. 전도서 5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배우면요 엄청난 평화가 와요. 그 여러분이 정말 딱 기도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사이에는 맡기잖아요. 맡기는 사람을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때르르 전화가 와가지고 어? 공부 DDD 맞던 애가 나 오늘 A3개 맞았어. 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러하건 자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열심히 네? 일하고 돈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면은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코 골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코 건다는 거는 내가 지어낸 거고 코 골고는 사실 또 그 문제가 있어. 코 많이 건 사람은 꼽지. 그 수술 받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돈이 많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돈이 없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게 부자들 잠 잘 잘 것 같죠? 네? 부자들은 잠 못 잔다고. 맨날 내 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맨날 머리 돌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시편 127편 보세요.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어때서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3절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주님께서 자녀들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키울 책임감이 있어요, 없죠? 있다고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의 유업이라서 자녀들이. 에? 태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나 두드러 패고 어? 기분 좋다고 그냥 막 그냥 아이스크림 사서 그러지 말라고. 애들 망가뜨리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을 트레이닝할 때는 야단칠 거는 꼭 야단치고 넘어가야 돼. 칭찬할 거는 칭찬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다. 그냥 자기가 신경전화 괜히 화내고 뒤로 패려고 그러고, 그렇죠? 괜히 애가 잘못 안 했는데도. 특히 남편이 잘못하면 걔 남편하고 똑같이 똑같이 생겼다고 괜히 미워하고, 그렇죠? 아, 와이프가 잘못돼서 와이프가 미우면 괜히 와이프 닮았다고 애들한테 신경을. 그러지 말라고. 그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그렇죠? 주의 유업.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그래서 애들을 잘 시켜야 돼. 그렇게 되면 4절 화살들이 용사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화살, 용사의 손에 화살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에? 어떻게 돼? 전쟁에서 이기지. 그만큼 여러분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 정성한 자식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파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피는 물보다 뭐예요? 자식들 제대로 여러분이 키워가요. 걔네들이 여러분에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키울 땐 걔네들을 보호해 주지만 이제 저처럼 늙어봐요. 이제 걔네들이 여러분을 보호한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일찍 애를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요새 세상 애들은 요새 세상 애들은 30 넘어도 장가도 안 가, 40대도 안 가, 그렇죠? 젊은이의 자녀, 그러니까 20대에 빨리 장가 가가지고 빨리 애를 낳으면 40에 애가 20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60이 되면 저처럼 비실비실할 때 걔네들이 여러분 먹여 살린다고. 알아? 알았죠? 애 낳으면 일찍 나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4절 9절이 그거잖아요.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알아요?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일찍 결혼했다고. 네, 열몇 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11살, 12살에 결혼했어요. 알아요? 열몇 살에. 네? 외손, 아니, 혼자고 독자고 몇대 독자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20살 전에 결혼했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여러분도 조선시대 안 살았었는지만 우리 때 조선시대 그랬단 말이에요. 10대에 결혼했다고. 근데 그건 너무 이르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20대에 이제 우리 카운터지 개수하죠. 그 군대로 갈 때. 그러니까 한 20 넘어서 하면 돼요. 예. 지금 세대랑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거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시편에 의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젊은이의 자녀 그러면 20대에 결혼해가지고 40대 되면 20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 60대 되면 걔네들 몇 살이 돼요? 40대 되면 여러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똑똑해 옛날 사람들이. 요새 같아서는 요새는 그 요번에 신문에 오늘 봤더니 한국 어디서 한국 부모 죽였대매 둘이서 형제가 둘이서 오누이가 부모한테 돈 때문에 죽이고 말해요. 지금은 아주 이상한 시대. 이 지금 우리는 비성경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성경하고 맞지가 않은 시대. 그 요새는 우리가 점점 결혼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추진시키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된다. 그래서 5절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자로 행복한 아이.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가 있어요? 한 10개가 있어. 여러분 자식들 10명 있어봐. 여러분 60대인데 40대는 자녀들이 10명 있어. 40, 39, 38, 37. 40, 30. 여러분 그냥 놀고 먹어도 돼. 걔네들이 190만 정도.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 아,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 한 20명 된다고 쳐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부모를 보호한다, 프로텍트 한다고. 부모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맡아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정신으로 키워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참 손해보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인제 배우고 인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자녀들 다 컸는데 그쵸?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김자매 같은 사람 말한 게 이거 김은하 자매 이제 김은하 자매가 한 50대면 애들이 먹여 살리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왜 바이오빌리버를 왜 한국 사람들한테 늦게 줬냐. 128편, 128편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봐요. 이 구약 시대 있고 교리적으로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가는 건데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fear라는 단어는 잘못된 거예요. 경외하다, 뭐 존경하다 이런 뜻이지. 요새는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다루.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 가끔 놀아본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구약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이요. 두려움과 떨림.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21절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해야 내가 있지. 아니 이게 무슨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을 거고 구원도 못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못하러 회개를 트럼프처럼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냐. 난 용서 구할 게 없대. 대단하네. 세상에 하나님한테 용서 구할 게 없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 경외함과 두려움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모든 자유신학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러나 성경은 경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하나 더 보세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거짓 목사들이 이거는 해석을 다르게 그 자리에 한다고요.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이게 뭐예요? 1절부터 쭉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자신의 차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렇죠?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 악이든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문에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라. 이게 맞아요?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주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지옥으로 보내니까 두려워서. 이거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옥으로 보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다 이거지. 근데 걔네들은 하여간 fear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해석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게 마귀의 작전이지.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인간이 아니에요. Fear, terror. 요즘 terror라는 더 무시무시한 단어를 씁니다. 아? 하나님의 terror. 여러분 테러리스트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테러라 그래요? 이 거짓 목사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의 산타크루즈가 되는 건 산타크루즈, 사탄이라고 했죠. 스펠링, 우리 이거 성경 변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 128편 1절이 그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죠. 주를 두려워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약 체계지만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그 천년왕국의 상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5절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파악한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자식들의 번성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나오고 유업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 3절에 올리고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